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나무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알고 계시는 시청자님도 계실 겁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세계적으로 희귀식물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바로 모감주 나무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 계절에 아주 노랗게 물들어서 꽃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나무도 아주 크죠? 아주 교목입니다. 모감주 나무를 염주 나무라고도 하죠. 염주. 우리가 그 불경할 때 보통 우리가 염주로 하면서 불경을 이어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종자를 염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감주 나무로 염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목형이에요. 바닷가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있고요. 일회 잎꽃 옆이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깊이 피어 들어간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일본 중국에 분포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낙엽 소교목이죠. 교목 중에서는 소교목에 속합니다. 황해도와 강원도의 남쪽에 주로 자생합니다. 이 샌더란 꽃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곧 나올 겁니다. 이 나무도 아주 그 소교목으로 아주 큽니다. 물론 교목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샛노란 꽃이 나무 전체를 덮을 듯 풍성하게 펴서 영어로는 골든 레인 트리라고 합니다. 골든 레인 트리, 그러니까 황금비 나무라고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는데요. 아마 미뤄 수도 될것 같아요. 염해와 대기오염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아름다워서 조경수, 관상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이제 반포 바닷가에 가면은 천년 기념물인 모감주 나무가 군락이 있습니다. 한번 그 방문하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는 8에서 한 10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꽃은 6월에서 7월 정도에 피고요. 그리고 열매는, 이 열매는 아까 그 염주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비누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꽃과 잎은 염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말로는 집에 심어 놓으면 환자가 없다고 해서 무환자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나무네요. 집에 심어 놓으면 환자가 없다 하여 무환자 나무라고도 한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감주의 이제 꽃, 열매, 잎, 뿌리, 나무 껍질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꽃은 한약명으로 난하라 하여 맛은 쓰고 성질은 찬데 게하시에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간염, 요도염, 안질, 장염, 소화불량, 이질에 효능이 있고요. 이 모감주 나무는 의약품, 공산품 등의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여지와 가치가 커서 앞으로 이 보존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의 꽃, 열매, 잎뿌리, 나무 껍질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여러 가지 효능이 뛰어난 걸로 있는데요. 앞서 이제 주요 효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쓰임새가 있네요. 그리고 열매는 해열, 가래, 제거, 체한 등 구충에 사용되고 있고요.
잎에 함유된 몰식 자산 성분이 다당류의 세균과 진균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눈의 충혈, 요도염, 종기, 장염 이질에 사용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모감주 나무의 안토시아닌은 항염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몸조의 염증을 치료하고요, 백내장, 눈의 피로, 시력저하, 망막의 염증을 치료하고 눈을 건강히 해준다고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안토시아닌이 그렇죠. 그리고 사포닌도 있는데요. 사포닌은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막아주고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감주 나무 효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모감주 나무 효능을 믿고 관상수로도 뛰어난 그런 나무죠. 이 모감주 나무의 주성분이 보면은 그 열매에는 사포닌, 사포닌 B,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배당체, 안토시아닌, 팔미틴산, 폴리우론산, 레시틴, 탄닌, 스테롤, 단백질, 지질, 전분, 부위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은 말린 꽃이나 잎 또는 열매 3g을 보통 물 2리터에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또 눈병에 씻는 물로 사용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감주 나무도 주의할 사항은 있는데요. 평소 몸이 차거나 장이 약하신 분은 가급적 드시지 않거나 소량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은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그 관상수로도 시청자 여러분 어때요? 아주 그 파란 하늘과 노란 꽃잎이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목이 아닌 소교목이기 때문에 크기는 크지만 대단히 큰 건 큰 나무는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원수로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야경작물을 연구하고 또 추출하고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감주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성분인지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그 세계적 희귀식물 모감주 나무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상 숨마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